안녕하십니까. 허리가 아파 죽겠네요. 미국 동북부에 엄청난 양의 눈이 와가지고, 지금 지하철도 잠시 중단이 돼서, 그 뉴욕 같은 경우에. 그리고 밤새도록 이 쓰레기차가 눈 치우느라고 시끄럽게 밖에 지나다니는 바람에 잠도 좀 설쳤습니다. 여기 지금 하루 동안에 온 뉴욕에 온 눈이 대략 한 1푸트, 그러니까 한 30c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사고도 많이 났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이웃집 간에 눈을 치우다가 서로 상대방한테 눈을 집어던지고 그러다가 열을 받은 사람이 총 들고 나와갖고 그 앞집 사람들 2명을 그냥 쏴 죽여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차들이 거의 갇혀 있는 상황인데, 그런가 하면 또, 이 기사에 나온 것 같이 67세 되는 분이 알츠하이머 병인데, 나갔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집을 못 찾아 들어와가지고, 집에서 네 블락 떨어진 곳에서 동사를 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. 하여간, 이 미국은 눈이 한번 오면 엄청난 양이 오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저께부터 하루 동안 관찰한 그 눈이 온 상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월요일 아침 7시입니다. 5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눈이 올 거라 그랬는데, 지금은 온도가 높아서 내리면서 바로 녹고 있습니다. 근데 바람은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. 8시에도 계속 눈이 오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좀 많이 불기도 하는데, 눈 치우는 차만 지나가고 돌아다니는 차들은 없습니다. 12시가 되었습니다. 창문이 벌써 많이 얼어붙었고, 기온이 올라가면서 일부는 녹고 있습니다. 길은 완전히 이제 다 커버가 돼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다니는 차도 하나도 없습니다. 오늘 저녁까지, 내일까지 계속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온 적셔량은 약 25cm, 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오후 2시가 됐습니다. 일단 좀 눈을 치워야겠습니다. 문도 안 열릴 정도로 눈이 많이 와서, 저 집은 기계가 있어서 쭉 치우는데, 그래도 어느 정도 치워놔야 나중에 급할 때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눈 신발 새로 산거 신었습니다. 자, 눈을 치우겠습니다. 지금도 계속 눈이 오고 있네요. 바람이 세차게 불고 불어서 차 위에는 눈이 쌓이질 않았고, 일단 약간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지금 정리가 됐는데, 아직도 멀었습니다. 이걸 다 캐내려면 이 와중에도 차 몰고 조심조심 가는 사람들이 있네요. 지금까지 온 눈은 글쎄요, 한 8인치 정도 온것 같습니다. 오늘 예상 적설량이 내일 아침까지 16인치니까 아직도 더 많이 와야죠. 그리고 저 앞은 그눈 치우는 차가 치워놔가지고 당분간은 차가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이따가 뉴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. 바람이 부는 쪽에는 50cm 정도 이상 쌓였습니다, 지금.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그냥 나서 한 1m까지 쌓일 것 같습니다. 일단 입구 청소를 했으니까,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뿌립니다. 소금을 뿌리면서 좀 이제 여긴 더 이상
쌓이지 않게. 일단 집으로 들어가는 이머전시 볼트만 대충 만들어 놓고,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또 조금 남은 나와야겠습니다. 조금이요. 아, 영하 한 5도 정도 되는 날씨입니다. 조금 삐뚤어졌지만 대한민국 육구 장교 출신답게 각딱 잡아서 했습니다. 뭐 아무리 봐도 쌓인 데는 1m는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. 이만큼 끝내고 이쪽이 나왔습니다. 또 뭐 눈 끝이면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. 눈이 끝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, 오늘은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길이 이제 대충 제가 치워나갖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고, 앞에 이제 차 나가는 길에 눈이 왕창 쌓여가지고 저걸 치워야 이제 차를 꺼낼 수 있는데, 앞집 사람도 고군분투 중이네요. 차를 꺼내기 위해서. 자, 뉴욕의 폭설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35cm 정도 눈이 내린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. 여기 보면 잘 치워놨죠, 제가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